파파사. 근데 그 여기 그 어떻게 생각해? 지금 나타난 그런 현상. 꼭 이 이야기를 귀신으로만 생각할 필요는 없겠죠. 그것이 제가 이 프로그램 나와서 맨날 하는 것이죠. 뭐 어떻게 설명할지 궁금하다. 여러분, 20세기를 대표하는 과학자 아인슈타인은 시간과 공간을 시공간이라는 이름으로 합쳐서 4차원을 이용한 상대성 이론을 창시했죠. 제가 여러분 시간과 공간을 결합한 4차원 계심판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뭐예요? 예. 박슈타인. 우선 공간부터 알아보죠. 공간. 아까 보셨죠? 주변에 논과 밭이 있는 시골길입니다. 시간. 기억하십니까? 여름철이었어요. 여름철. 밤에 여름철이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작물들이 잘 자라고 점차 익기 시작하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자 우리를 홀릴 수 있는 것. 무엇입니까? 허수아비. 그렇습니다. 허수아비가 콩콩 뛰어오는데? 허수아비가 맨발로 쫙쫙. 우리 철딱선이 없는 소리만 하시네요. 자, 여러분 이 정도로 좀 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허수아비, 현대의 시골에 실존한 허수아비 한번 보겠습니다. 네. 허수아비. 어휴! 이거는 솔직히 보편적인 허수아비가 아니잖아요. 아니요. 계속 보겠습니다. 허수아비. 여러분. 이거 너무 어거지잖아요. 허수아비입니다, 여러분. 허수아비. 누가 이거는 허수아비. 이거 미용실 아니에요? 미용실 머리 연습하는 거? 허수아비. 야, 이게 진짜 농사를 무섭게 지시네. 농사인데. 아니, 잠깐만. 허수아비. 허수아비입니다, 여러분. 허수아비. 아니에요, 이거. 허수아비. 여러분, 밤에. 밤에. 일반적이진 않잖아요. 아니요. 잠깐. 해외 토픽이 나와. 잠깐, 여러분, 들어보세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허수아비는 과거의 시기에 자원이 부족할 때 넝마나 걸레로 만드는 허수아비를 흔히 생각하죠. 요즘 같은 풍요로운 시기에 일부러 헝겊조각을 뭐 누비거나 걸레로 옷을 만들겠습니까? 이런 대가 있으면 거기에 할아버지께서 버리시는 옷 하나 입혀놓는 거예요. 그럼 밤중에 보면 할아버지가 있는데 보니까 발이 없어. 말을 했잖아. 할아버지가 말을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어요? 우리나라에 있죠. 아니 근데 이 사진이 근데 출처를 밝혀요. 네. 방금 사진 자체는 일본 사진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유사한 허수아비 있습니다. 아니, 농사뿐이요. 요즘에 허수아비 안 들어요. 우리나라는 없어요. 아, 정말 딱따구리에 이어서 가장 어이없고.